통합 청주시 출범 2년 만에 상당구청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통합 때 약속했던 청사를 다 지으려면 3,400억 원이 들어서 나머지 청사는 차근차근 짓게 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청사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2년 만. 상당산성 남문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공사비만 380억 원이 드는데 업무 공간은 물론 공연장과 체육시설, 어린이집도 함께 지어집니다. 상생발전합의사항에서 했던 그 약속사항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는 2018년이면 이곳으로 청사가 옮겨오게 됩니다. 기존 상당구청사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모아 청주시 2청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뭐 경제나 이런 뭐 발전 같은 게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통합 당시 약속했던 두 개 구청과 시청사를 새로 짓는 데는 3,4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립된 청사 기금은 740억 원가량. 이 때문에 한꺼번에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 두 군데를 차례대로 짓고 시청사는 오는 2021년에나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주시는 매년 20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오는 2018년부터 지방채를 1000억 원 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